유난히 심했던 무더위를 견뎌내고 맞이한 가을. 체력이 고갈된 분들이라면 보약 한 첩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보약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녹용. 산삼과 쌍벽을 이루어온 한방의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인삼은 사람의 원기를 돕는 약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 그 녹용은 사람의 그 피를 말이죠. 기가 아니라 혀를 돕는 가장 대표적인 약이다. 그런데 법으로 유통이 금지된 녹용이 있습니다. 6년 전 CWD, 즉 만성소모성 질병이 돌았던 북미산 사슴 녹용이 그것입니다. CWD는 소에게 나타나는 광우병과 흡사한 사슴에서만 나타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정부는 2001년 이래 북미산 녹용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괴질의 전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2년 전 사슴 만성소모성 질병이 돌았던 농장입니다. 역학 조사 결과 감염된 사슴은 캐나다에서 수입한 엘크로 밝혀졌습니다. 만성소모성 질병은 지난해에도 두 건이나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질병입니다. 라이온성 질병이라는 게 아직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질병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CWD가 사람한테 간다는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질병 자체가 워낙 모호한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절대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의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염병 우려가 있는 북미산 엘크 녹용을 밀수해 녹용 중 최고로 인정받는 이른바 러시아 원형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밑에 한 5cm 정도 더 있었는데 저도 휴식분 당했습니다. 가짜 그 엘크 녹용을 사고 반품시키고 여러 번 화도 내고 야단 치고 그랬는데 계속 이 사건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저만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의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당하는 문제였었거든요. 녹용에 대한 문제는요, 이거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몸에 적겠거니 비싼 값에 먹어온 녹용에 상당한 비밀과 흑막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제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연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면 빠듯한 살림살이 남아 자녀에게 녹용 한 첩 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제대로 된 보약 한 첩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 자식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큰맘 먹고 구입한 녹용이 질병 감염에 우려가 있는 이 밀수 녹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용입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좋은 녹용이고 어떤 것이 나쁜 녹용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먼저 이 녹용은 러시아산으로 최고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원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뉴질랜드산과 중국산인데 이 두 가지는 러시아 원용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북미산 엘크 녹용인데요. 이것은 이 러시아 원용의 4분의 1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값싼 품종입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한 한의원 원장의 폭로에 의하면 광우병과 유사한 이 만성 소모성 질병 감염에 우려가 있는 이 북미산 엘크 녹용을 싼 값에 밀수해 와서 최고급 러시아산 원용으로 위장에 팔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장영원 PD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녹용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 녹용의 80%가 소비되는데 산지에 따라 서열이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로 꼽히는 것은 러시아산 녹용, 원용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게 제일 좋아요. 아, 러시아 거야? 러시아가 제일 비싸고 미국이 제일 싸고. 우리 저는 원용 없습니다. 딴 거 다 났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 약재성뿐만 아니라 한약방과 한의원에서도 러시아 원용이 최고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녹용 싸구려 안 써요. 왜 러시아산이라고? 아주 좋은 겁니다.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런 아, 러시아 원용인가 뭐 그거요? 그렇지, 아, 들어봤어요. 가격도 가장 비쌌는데 그 배경에는 약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싼, 아, 약은 효과 보라고 먹는 건데 싼 거 찾으려면 쓰는 만하지요. 차라리 먹는다고 고생만 하지 아무 저 큰 도움이 안 되죠. 러시아산 녹용을 최고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효능을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한의학의 독특한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하체는 머리 부분은 양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머리뼈를 뚫고 솟아나는 사슴뿔은 가장 왕성한 양기로 해석되었는데 러시아산 녹용은 혹한에서 자라난다는 점에서 더 높이 쳐준다고 합니다. 러시아 녹용을 이해하려면 알타이공원의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월 중순부터 4월 달까지 눈입니다. 춥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가장 뜨신 날이 영하 25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운 환경이 그 좋은 녹용을 생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좋다고 보는 거죠. 그 길을. 아, 그 길을. 찬 길을. 네, 길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찬 기운을 이겨내려면 녹이 얼마나 뜨거워야 그 찬 기운을 이겨내겠습니까? 러시아산 외에도 녹용으로 사용된 사슴뿔은 이미 멸종된 한국의 꽃사슴, 중국의 마록, 뉴질랜드의 정록, 북미의 엘크 등 네 가지인데 녹용 수입 유통업자들에 의해 깔깔이, 원용, 엘자, 뉴자 등 별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녹용 시장에서는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 북미 순으로 서열과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일 좋은 게? 뭐 딱 약 띄어서 먹여주면은 약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얼굴 색부터 달라지고 먹는 것부터가 애기들 엄마 밥 안 먹던 애들이 엄마 빨리 밥 좀 먹자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애기들 좀 배고파 너 거신 걸렸냐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뚜렷한 서열에 비해 외형상 판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녹용은 털을 태운 후 절편 상태로 소비자에게 팔리는데 이 상태에서는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질이 정말 뭐 이게 당신이 그 마록인지 엘크인지 아셔 그러면 그냥 우물우물 한다든지 뭐 적당히 해결하죠. 자식이 못해요. 뭐 전문가들도 이거 못. 아, 헷갈립니다. 그건. 네. 결국 소비자들은 한약사나 한의사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양심대로 녹용을 파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약재상과 한의원 11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원용을 구입했습니다. 이 원용이 과연 러시아 사슴 종류인지 알아보기 위해 DNA 검사를 두 연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입니다. 원형으로 보약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료는 재료에 대해서는 양심상 아무거나 앞에서 말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국산이면 한 10년 전부터 그거 분배를 해서 우리 집 온 사람은 딴 데 못 가는데 대리는 자꾸 신뢰가 있어야 되죠. 재료에 관한 한 믿어도 된다는 한의사. 그런데 러시아산 원형과 북미산 엘크 용어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슴인데요? 그 엘크 사슴이라고 굵은 거에 더 비싸. 사슴 이름이 엘크예요? 저기 러시아 엘크 거. 러시아 게죠. 한의사들도 그 산지를 잘 알아서 하니까 값이 천차만별이 되겠죠. 원형으로 산 녹용. 그런데 검사 결과는 녹용에도 포함되지 않는 술록이 나왔습니다. 술록의 뿔은 회분 함량이 많아 의약품 유통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녹용과 비슷해 사기 사건의 재료로 종종 활용돼 왔습니다.
원형을 판다고 해놓고 의약품도 아닌 술록부를 판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원형 팔지 않아요, 내가. 원형을 안 파신다고요? 원형을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원형 파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아무 친구도 안 해요. 있는 거 제가 보여준 거 없지. 그래서 분명히 왜 그러세요, 이거? 우리 아가씨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안 해준다고 신경질을 하는데 엄마 소개로 왔다고 이러면서 그래요. 한 의사는 녹용값 1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보고 내가 이거 10만 원 내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무슨 필요한 걸 주면 내가 원형이라 파신 거 아니에요? 원형이라 소리 안 큰 적도 없어요. 내가 이거 말 안 하니까.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원형이라 파신 게 다른 원형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아, 저게 아니에요? 네, 원형 안 팔면 아니에요. 되겠네요. 근데 그거 저희가 DNA 검사해보니까 그게 술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은 의약품을 안 되는 걸 유통시킨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오늘부터 녹용 전문 의약품을 걸로 해요. 녹용 판매 안 하는 대로. 술록인 줄 아는 걸 제가 지식으로 삼을게요. 그거 어디서 납품 받으시는지 알려주시죠. 모른다니까요, 납품 받은 거를. 서울 한의사협회 현직 간부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형을 구입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원형이 제일 좋아요, 원형. 원형? 원형이라는 건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거죠. 이게 피 속에 있는 단백질 냄새, 어떻게 보면 새우깡 냄새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체가 굉장히 몸을 유익하게 몸을 틀리죠.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러시아 거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원형? 원형. 검사 결과는 중국산 깔깔이였습니다. 원형을 판다고 해놓고 원형의 절반 가격인 중국산 깔깔이를 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제 좀 여쭤보려고. 결과가 이게 원형이 아니거든요, 지금. 러시아 원형 누군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원형이라고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있습니다. 저희가 원형을 쓰지 않았네. 원형을 안 쓰신다고요? 네. 원형이 좋다는 얘기는 했지만 원형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 저희가 원형을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형을 안 갖다 놔요, 저희가. 그래서 환자가 만약 얘기를 하면은 네. 원형을 저희가 따로 구하죠, 그때. 한사 거 원형이라고 판 사실을 부인한 한의사,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원형을 넣어서 수업을 조절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러자 한의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약재상에서는 녹용을 제대로 파는지 가봤습니다. 녹용을 직수입한다는 이 약재상은 유통이 금지된 술로까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러시아산으로 제일 좋은 걸. 제일 좋은 건 이거 이거거든요. 이게 날라서 오늘 5만 원 가입해 여러분 드릴 수 있거든요. 날라서 가더라. 제일 좋은 거 아니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네, 아쉽죠. 조금 먹더라도. 이거 한 양 이거 먹으니 저건 세 양을 먹으면. 그 일반 사람들도 알고 러시아산 좋은 줄 알고 찾아요? 그럼. 그건 진짜 좋지, 러시아 거라. 난 이런 거 가져갔으면 더 좋겠구만. 먹는 데는 실용적이야. 직접 가진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직접 우리가 뿔을 해서 이거 잘라서 이렇게 담은 거야, 우리가. 검사 결과는 북미산 엘크의 일종이었습니다. 사슴 만성소모성병의 우려가 있는 북미산 엘크 녹용이 시중에 유통되는 현장이 포착된 것입니다. DNA 검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DNA 검사했더니 이거 엘크로 나왔어요. 예. 예, 우리가 이걸 우리가 계약해서 수입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 명함에 보면 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수입하신 거 아니라 아니 이제 직접 수입하신 거예요? 아니 어쩔 때 조금씩이야 또 딴 데로 갖다 팔 수도 있는 것도 있지요. 원형을 직수입한다고 자랑했던 상인은 그 녹용이 엘크 녹용으로 밝혀지자. 한 떠돌이 중국 상인에게 샀다고 버텼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신 분한테 이거 원형이라고 이걸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좀 찾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원형을 산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는 게 원자로 자기가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거 다섯 개 샀다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 1kg 먹었는데 그거 샀어. 그거지 딴 건 없어. 11곳의 녹용 중 진짜 원형으로 확인된 것은 겨우 3곳. 나머지에서는 원형 가격으로 술록이나 엘크 녹용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서울만의 문제일까?
대구 양녕시장의 한의원과 약재상 10곳에서 원형을 구입해 같은 방법으로 DNA 검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은 한의학 박사가 운영하는 한의원. 뜻밖에도 알래스카 녹용이라며 술록을 권했습니다. 여기 딱 한 대 나는 거라며. 지금 이게 알래스카 산이에요? 예예. 예. 이게 약한 것들면 그 뭐 치료약 이런 무기들면 보통은 뭐 알래스카 산도 무기도 없고 생명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 술록. 술록은 법적으로 의약품 유통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왜 술록을 권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는 그걸 써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우리는 알래스카 안 쓰면 안 쓰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알래스카는 안에 해본이 많아가지고요. 해본이 있겠네요. 그래 해본이 좀 시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뭐 한의사도 거의 안 쓸 겁니다. 일단 술록을 권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한의사에게 어쩔 수 없이 녹취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기들은 아주 약한 거 같으면 뭐 약 먹이지만 보통 알래스카 같은 거 먹여도 됩니다. 술록 하신 거 맞죠? 예. 뭐라고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는 근데 왜 없지만 아 그림 안 한 게 아니고 취급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쉬운데 그 예. 업자한테 뭐라고 산 겁니다. 뭐라고 샀는데 예, 뭐라고 샀 진짜 뭐라고 샀으면 알고는 안 삽니다. 그. 인근의 한약방에 가봤습니다. 러시아산 원형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거 많이 먹어요? 러시아산 원형. 어, 사람들 알아요? 대충 어떤 게 좋은 건지? 예, 다 알지요. 어떻게 알지? 러시아산 좋잖아요. 좋은 지방에 있지. 검사 결과는 북미산 엘크 녹용이었습니다. 만성 소모성 질병 우려가 있는 북미산 엘크 녹용이 대구에서도 포착된 것입니다. 한의사선 이거 수익 총기된 거는 한의사산이라 해요? 예. 그런 일이 없는데 부산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참 건데 한의사산이라는 건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공급선을 밝히기를 거부하던 한약사. 취재진의 요청에 마지못해 통화를 했습니다. 원녹용만 수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한의사산이 섞였다 하네. 그렇다고 요새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노? 응? 응? 그게 섞였다는 얘기야? 그런 걸 어째 그래 했노 그래. 응? 어쩌면 그 한의사 거는 응? 수입도 안 되고 응? 왜 그런 거 불창 그런 걸 그렇게 들은 짓을 하는 거야? 값이 얼마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납품하신 분이 그 캐나다산인지 알고 파셨다는 거죠 지금? 알고 파셨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좀 섞였다는 얘기야. 아, 섞였다는 게 그러니까 섞였다는 걸 알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 안 나세요? 그리고 저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원형이라고 이렇게 입이 내가 바삭바삭 마르고 말이지. 그런데 네. 내가 봤으면은 네. 아 이거는 이렇지 않다 하고. 대구에서는 두 곳에서 북미산 엘크 녹용을 팔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형을 판 업소는 절반인 다섯 곳에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21개 업소를 선정해 사슴 종류를 검사해본 결과. 러시아 원형이라고 판 녹용 중에 러시아 사슴이 아닌 녹용이 더 많았고 그 중에서 세 곳에서 엘크 녹용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 이 서울과 대구에서 원형이라고 판 20곳 중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8군데만이 원형이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북미산 엘크까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수입이 금지된 이 북미산 엘크가 어떻게 국내에서 유통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러시아산 원형의 경우에 킬로그램당 국제 시세는 최고 30만 원. 거기에다가 각종 세금의 유통 마진까지 붙여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킬로그램당 최고 9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수입이 금지된 북미산 엘크 녹용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국제 시세가 7, 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밀수 비용을 제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 러시아 원형으로 팔면 상당한 차익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북미산 엘크 녹용을 들여오는지 밝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북미산 엘크 녹용의 밀수 루트를 PD수첩이 따라가 봤습니다. 취재 도중 국내외 녹용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녹용 수입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김영태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현재도 캐나다나 미국산이 녹용이 수입이 정상적으로는 안 되지만 90% 이상이 지금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90%? 그럼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녹용을 들여오는 것일까? 김영태 씨에 따르면 한꺼번에 수백 킬로그램을 숨겨 들여오던 수법은 과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수법이 훨씬 교묘해졌다고 합니다. 김영태 씨 제보에 따라 밀수 루트를 역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100여 명 이상의 따이공, 즉 보따리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소규모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녹용의 양은 1인당 150g. 여기에 녹용 밀수의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1인당 150g의 녹용을 운반해서 어느 정도나 옮길 수 있을까? 최근 세계 각국의 녹용이 집결된 데는 중국 대련항입니다. 녹용 밀수업자를 가장하고 따이공 조직의 중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1회에 녹용을 얼마나 밀반입 팔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용 그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썬 거. 예, 그 그랜당 요즘 따이공 게 얼마 찍혀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kg, 30kg 나갈 수 있어요. 킬로당 3만 원. 그럼 따이공으로도 몇 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해서. 차근차근 되죠. 20kg씩 계산하면은 한 행사에 60kg 나갔어요. 네. 한 달이면 720kg 나가는. 물건만 맡기면 조직을 동원해 얼마든지 옮겨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이공 조직의 사무실입니다. 아, 따이공들요. 네. 그 사람들 만나려게 되면 오늘 안 돼. 오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아, 운동한다 그래요. 운동? 따이공들 그 클럽에서 있잖아요. 네. 그 아니 조직이거든요. 그건 조직이거든요. 아. 대련항에서 움직이는 따이공만 100여 명. 이밖에 중국과 한국을 잇는 10여 개 항구의 조직을 더하면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미산 엘크 녹용을 들여와 따이공에게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엘크 녹용을 취급한다는 한 한국인 상인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큰 인력들이 있으니까 진짜 작으면 손 안 되죠. 큰 그거는 전량 다 돼요. 일단은 캐나다 거를 그때 한 해에 한 최고 많이 해본 게 60톤을 해봤습니다. 보통 개들 들으면 한 번 들으면 한 100톤씩 들어. 지금 현재 캐나다산이 중국에 좀 남아있나요? 많이 있죠. 한 몇 톤 정도 있나요? 지금? 올해 거 전량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올해 거 지금 오는 중이고 세고 있는 게 뭐 그래도 뭐 한 5-6톤 있을 거고. 이들 한국인 수입업자들은 중국인 거상으로부터 북미산 엘크 녹용을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대련의 한 녹용 가공 공장입니다. 녹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재 가공 중인 녹용은 중국산 깔깔이, 북미산 햇녹용은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장 한 구석에는 지난해 가공하다 남은 캐나다산 엘크 녹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철수하고 나올 때는 한 150톤에 200톤이었는데 지금 줄였어요. 줄여서 70톤에서 한 100톤 사이. 그러면 이제 드라이하면은 30톤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홍콩으로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 한 부분적으로 한 20-30%는 중국에서 쓰고
나머지가 결국은 까이공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중국에서 북미산 엘크 녹용을 취급하는 거장이 4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녹용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캐나다에 지금 한 친구만 있어요. 아,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요. 누구죠? 미스터 한이라고 합니다. 아. 캐나다 전역에서 생산되는 엘크 녹용을 움직인다는 한 씨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알버타주의 한 사슴 농장입니다. 최대의 고객이던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5년을 넘어서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When they closed the market, everything went terrible. All the farmers, all the elk farmers, most of them lost their shirt. Yeah, very hard now.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농장주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녹용이 여전히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And I just had a buyer from Korea came and bought it about 2 weeks ago. Korea buyer? Yeah. Yeah, that's where we sell all our velvet. He took everything and he buys for a processing plant in Korea. He ships it himself all the way to Korea. 캐나다 농장주들 사이에 한 씨는 리한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녹용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 행사의 스폰서가 한 씨였다고 합니다. This is what we ship to Korea. And this is only about 2 or 3 months growth. Lihan, you know Lihan? He has a processing plant here. You know, like he would actually sell to Koreans, that he would have connections over there. 올해도 한 씨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엘크 녹용의 상당량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Yeah, we sold about a month ago. We sold. Where to? To a guy. His name was Lee Han. Because of the CWD in the past number of years, we have exported most of our velvet antler into China. Not Korea. It goes from China into Korea. You know, Mr. Lee Han.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 씨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녹용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들은 대부분 한 씨가 공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갔을 적에 소련산 원형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야. 그 이후에요. 그리고 이게 원형이 한국이란 원형으로 둔갑해서. 그렇지. 너무 원형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몰라요? 한의사들만 아니고. 그래서 한의사들도 그렇게 많이 몰라. 캘거리 외곽에 자리 잡은 한 씨의 녹용 공장입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거쳐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녹용과 녹용 가공식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엔 소매보다 수출 준비에 더 바쁘다고 합니다. 작업하고 있는데요. 수출할 녹용을 가공하고 있다는 공장입니다. 녹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캐나다산 엘크 녹용의 대부격인 한 씨를 만났습니다. 인터폴에서 와서 한국 인터폴에서도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뒷주사를 갖다 석달을 했더라고요. 한 씨는 중국인들에게 녹용을 넘겼을 뿐 모든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다 중국이나 홍콩들 다 걔들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가져가니까. 컨미션 받고 소개해주는 거 그거 이상한 이야기 아니야. 많이 5년이지 5년. 5년 동안에 나도 거짓했는데 내가 거짓일 정도면은 농부들은 독이 짓다고 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한 씨의 녹용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다른 녹용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출을 주로 이루세요? 수출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 친구는. 달라진 점이 뭐예요? CWD 이후로요? 매출이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나가는 양은 똑같아요. 한국에 들어갈 거라고 수축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축은 하죠.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도 북미산 에크 녹용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대규모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예전 못지않은 규모로 수입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캐나다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녹용의 밀수루트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수입금지된 북미산 엘크 녹용이 여전히 밀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이 북미산 밀수 녹용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안 한의사나 한의학계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이 일각에서는 불법적인 상황을 묵인하거나 혹은 부추기면서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 원장이 북미산 엘크 녹용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거래처인 C자약에서 원용이라고 공급한 녹용이 북미산 엘크 녹용이 아닌가 의혹을 품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다르지 않은 거를 제가 저기 들여놓은 거예요. 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그 녹용 그거를 제가 증거로 감별을 해 주시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사업단은 한의사가 이끄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H 사업단은 한의사가 이끄는 정직한 기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직 한의사 협회장 등 한의사 184명이 출자 설립한 한약 유통 회사였습니다. 사업단 본부장 김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확실한 엘크입니다. 이건 뭐 본부장 직함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엘크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가 감정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부들부들한데요, 이게 느낌. 네, 이거 엘크입니다. 그 다음엔 또 얘기가 바뀐 거예요. 아, 이거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거고 이거 확실한 원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어요. 예, 본부장 녹용이 이거 확실한 원형이래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아 죄송 원장님한테는 아주 죄송하지만은 이 저기 감별을 잘못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H 사업단 본부장 김 씨는 문제의 녹용 감정을 논의하기 위해 유통업자 6, 7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 씨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다음 날인가? 너 확실히 보고 얘기야. 잘못하면 시장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라고.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다는 게 원형이 확실히 맞다. 아니, 엘크에서 딴 거죠. 예. DNA 검사를 절삭하기 이전에 녹용이라면 한눈에 알아본다는 전문가들이었지만 원형인지 엘크인지 판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든지 어딘가 그 판정해 주는 거 판사라는 일이야, 그거는. 네가 판사요? 거기 가서 그거 해주게? 어떻게 나중에 이 책임을 지려고 그런 얘기 했느냐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 아, 원장님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내용 보셨죠? 그게?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런 거. 그래 여 시장에 왔다가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의혹을 가진 신 원장은 C제약 녹용에다 H 사업단에서 공급한 원형까지 수거해 D 한의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1차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D 한의대는 C제약과 H 사업단이 원형이라고 공급한 녹용은 모두 북미산 엘크였다고 판정했습니다. H 사업단은 북미산 엘크 녹용을 섞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북미 엘크는 3만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북미로 이주한 품종이므로 중앙아시아에도 엘크의 아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DNA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비슷하게 충분히 있습니다.
현지 농장을 방문한 결과 사슴의 종이 한 종류는 최소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외관상이라든지 털의 색깔이라든지 뿌리 색깔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H 사업단은 증거로 각기 다른 녹용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러시아산이라고 해도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녹용의 주산지인 알타이 공화국의 당시 농림 장관 꿀라긴이 보낸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알타이 공화국에도 엘크종의 사슴이 서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원장과 한의사협회가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하자 알타이 공화국은 엘크종의 사슴이 서식한다는 전임 장관의 문건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На Алтае 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только два вида – марал и пятнистый олень. Понятно. Других у нас не выращивают, и понты у других не срезают. Да, Но на Алтае нет. Вот на Алтае канадских вапити нет. Это мы много раз подтверждали. Если вы найдете хоть одно животное на Алтае, мы будем очень удивлены. 한의사 사회에서 원형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디 한의대가 2차 DNA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엘크라고 판정한 1차 검사 결과를 뒤집고 모두 판정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와, 1등은 넬슨인데 그런데 아종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한의사협회 한 이사가 고유한 의미의 원형은 없다고 선언해 한의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쪽에서도 엘크와 원형은 다르니까 뭐 좀 단순한 표현으로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지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한의사들이 생각해왔던 약성의 분류라든지 뭐 약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의사협회는 원형은 없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원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밀수한 북미산 엘크 녹용을 원형으로 팔아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걸 아는 몇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엘크를 버젓이 썰어가지고 팔게 되면 러시아산과 캐나다, 미국산이 DNA 성분은 안 나온다. DNA 이상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그럼 마음 놓고 팔아라. 이런 문자고요. 네. 알까리인데 네. 사슴이 네. 담이 없지 않냐. 아, 얘가 네. 여기는 와서 교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얘가 여기서는 교섭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잡으면 원형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에서 넘어와서 잡히면 깔끔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런 얘기들 해요. 취재 중에 만난 한 녹용 수입업자는 밀수 녹용이 유통되는 데에 한의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원가 후려치기를 통해 밀수 녹용의 유통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원장들이 자네들은 65만 원에 가져오는데 너는 그 왜 못하냐. 우리도 그런 거 뭐 이렇게 잡다한 거 싸구리 섞어가지고 넣으면 원장들이 원하는 정도 가격에 맞춰서 하는 건 거의 다 섞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00% 섞었다는 얘기인데 섞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직접적으로 북미산 밀수 녹용을 요구해 값비싼 원형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제일 난처한 게 뭐냐면 한의원에서 엘크를 갖다 달라는 데도 있어요. 한의원에서 엘크를 갖다 달라고요?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두 손 이렇게 쳐야지 소리가 나지만 한쪽만 잘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싼 것을 함께 해요. 러시아산이 아닌 녹용을 원형이라고 팔았던 한의사들은
한결같이 유통업자에게 속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중 유통업자를 고발한 한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기 납품한 회사나 그 제조 유통업자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지만. 네 예. 그 납품한 곳을 좀 연락처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죠 이거. 그러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선 한의원 원장 선생님들과 제조유통하는 쪽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밀수 녹용이 유통되는 현실이 한의사들이 모르고 유통업자들에게 속아온 결과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소비자를 속이고 파는 것인지 한의사협회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의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잘 아시다시피 절편을 하고 난다면은 그것 자체 구분은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상태에서는 모르지만 갖다 주는 대로 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러면 1.5배나 2배 다른 뭐보다 비싸게 원형 값을 받으면서 썼다. 그러면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납득이 힘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거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연구와 제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의학계 한 원론은 녹용의 가격에는 차이를 두면서도 효능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 논문은 단 한 건도 없는 현실이 이 같은 혼란과 불신을 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철학이 이 한방이 지금 깜깜해요. 철학은 지금 깜깜한 게 연구한 사람도 없고 그걸 이런 지금 말씀 마찬가지로 좀 과학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분명히 좀 들어 연구해 놓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발표한 사람이 없고 왜냐면 내가 약국 이거 수십 년이지만은 중국도 갔다 오지만 내가 한심한 게. 양반 뭔가 자기가 연구하고 발표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표해서 다 금방 알게 되고 그렇죠. 그게 다 국민한테 직접 가잖아요. 그렇죠. 한번 연구 발표한 게 난 한 건도 못 봤어. 뭐 있어? 원형이나 에크냐로 시작된 논란은 단지 녹용의 밀수 여부에 그치지 않고 한의학계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고 팔았든 알고 팔았든 어떤 경우에도 한의학계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원용이라며 이 비싸게 팔아온 데 대한 아무 해명 없이 이제 와서 원용은 없다고까지 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원 PD, 네. 이제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녹용을 선택해야 합니까? 네. 앞에서도 나왔듯이 육안으로 좋은 녹용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녹용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특정 나라, 특정 사슴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사육환경, 사료, 뿔의 절각시기 등과 관계 있습니다. 그럼 판매하는 측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갖춰야 네. 되는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지금은 녹용의 원산지만 기재되어 원산지만 놓고 좋은 녹용이 어떤 것인가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녹용에 대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뿐만 아니라 사슴의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장혜원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원용과 일반 녹용이 효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의사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구나 감염 우려가 있는 밀수 녹용까지 원용으로 포장해 팔면서 기왕이면 좋은 녹용, 또 비싼 녹용을 먹으라고 권한다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 한의사를 신뢰하며 이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몰랐다고 발뺌하기에 앞서서 이번 녹용 사태를 한의업계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